안녕하세요. 1천만 분의 1의 사나이. 마성의 중독성. 대체 가능. 정보운주 정치쇼 정보운주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 체크해봅니다. 서지현 검사 성추행 당했다. 폭로했죠. 검사로 지목된 안태근 검사. 어서 많이 들어보던 국정농단 사태 때 검찰국장. 돈봉투 사태의 주인공. 연수원 20기 서울대 바로 학번. 소년급제. 우병우 직계. 기억하고 있겠다. 너의 만행을. 자, 사건 은닉 의혹을 받고 있는 최규열 검사 현재 의원이죠. 이름도 같이 검색 올랐습니다. 자, 공공기관 채용 비리 946개 공공기관 4,788건 적발. 자, 이 중에 봉도사가 고른 오늘 실시간 검색어 안태근 검사 그리고 공공기관 채용 비리 비정상의 정상화. 더피 머시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머시 자비죠. 자비란 없다 너희들에게. 정봉재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아, 요즘 기분이 좋아요. 오늘 화요일이죠? 네. 얼마나 남았을까? 한겨레 20일 하호영 기자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한겨레 20일 하호영 기자. 소개도 안 했어요, 너. 예. 얼마나 남았을까? 뭐가 남았을까? 라인 오브 포터. 포터. 일단 봄바람이 살랑 불면 온다고 하죠. 아. 예. 봄바람과 함께. 봄바람 불면 지지지지. 하수관도 높고 그때 그렇죠. 되면 예. 경칩 때문에 개구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경칩 때 개구리가 나오면 온갖 그 지저분한 짐승들은 다시 어디론가 들어가고. 그렇죠. 이렇게 오랫동안 해도 마이크를 못 찾아요. 그거 참, 참 답답하다.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네. 자, MB 국정 대북 공작금으로 김대중 노무현 비위 뒷조사했다? 가지가지 했죠, 정말. 대북 공작금까지 건드렸다는 겁니다. 어허. 예.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기에 거액의 대북 공작금을 유용해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풍문을 수집해서 정보를 보고한 혐의로 최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김승현 전 대북공작 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예. 아, 이 사람들이 한 행위를 보면 진짜 입이 떡 벌어지는데요. 일단 드러난 것만 10억 원이 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에서 밝혔는데요. 김대중 전 대통령과 관련돼서는 미국 비자금을 추적한다면서 담당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사안에 대해서 대북 공작금을 썼고요. 예.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리를 잘 알고 있는 측근을 해외에서 데려오겠다고 하면서 필리핀 당국에다가 뇌물까지 주면서 그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을 추방용식으로 국내에 데려와서 소환 조사까지 했습니다. 물론 예. 혐의가 없음으로 드러났습니다. 작전명도 웃겨요. 작전명이 데이비슨하고 연호인데요. 데이비슨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니셜 DJ의 첫 글자 따서고요. 연어는 퇴임 후 고향 마을로 돌아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인생 역정, 인생 과정을 비유해서 그렇게 지은 것. 연어의 휘기. 예. 그렇게 돌아갔다. 태어난 곳으로 돌아간. 예. 그리고 이곳에 혹시 예. 이명박 전 대통령 주위에 계신 분들, 이명박 대통령하고 연락하시는 분들이요. 이 방송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서 이런 게 정치 보복이에요. 이런 그렇죠. 게. 예. 그리고 오늘은 뭐만 보인다고요? 본인들이 정치 보복하니까 지금 비정상의 정상화 범법자 잡는 걸 정치 보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대북 공작이라든가 해외 공작을 벌였어야 할 요원들까지 이렇게 대대적으로 얼마나 음성적으로 얼마나 작전명도 조롱스럽게 했어요. 그렇죠. 데이비슨. 예. DJ 한번 알아볼까 봐. 예. 왜 대충 그러지? 대충 뭐 이렇게 대충 뭐. 예. 아휴, 씁쓸합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쓰인 돈은 세금이고 아니래니까요. 귀하게 쓰이라는 대북 공작. 예. 허용 돈이래니까요. 정봉주 돈이. 아 그렇죠, 제 돈. 그럼요. 무슨 자꾸만 세금이라 그러면 남이 돈 같아요. 그렇죠. 허용 돈이고 정봉주 돈이고 정한성 돈이고 전문수 돈이고 정태익 돈이고 누군지 모르죠. 예, 정한성. 우리 여기 다 관계자들. 아, PD. 예. 예. 보통 이제 매달 따면 그러잖아요. 네.
감독 누구누구 감독님께 감사드립니다. PD 누구누구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예. 이름을 쭉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 정한성 예. PD, 천문수 CP, 정태익 본부장. 이분들의 돈이에요. 이 돈 그렇죠. 찾으러 가야 돼 우리. 봄이 되면 꼭 찾을 수 있을까요? 예. 영치금에서 뛰어야지. 예. 나쁜 사람들이다 진짜. 나쁜 사람들입니다. 아,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 아주 나쁜 사람들이다. 검찰은 아예 네. 이게 개인 행동이 아니고 국정원 차원의 문제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대북 공작금 자체를 특정 정치인의 비위나 풍문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쓴 것은 그 자체로 불법이다라고도 네. 분명히 밝혔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 지금 검찰에 조사 들어간 거죠? 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수사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불법 정치 개입이 단순히 이해할 것만이 아닐 테니까. 그렇죠. 아. 네. 여론을 들여다보면은요. 네.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사찰 당하지 않았느냐라는 네.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760건의 그 대법원 문건 나오잖아요. 네. 제 재판과 관련한 기록이 거기 있을 것 같아요. 네. 재판 날짜를 어디로 하고 네. 그 배정을 이쪽으로 바꾸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대법원 블랙리스트를 대법원 말씀하시는 거죠? 대법원 블랙리스트에서 예, 예, 예. 재판에 관여돼 있을 기록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것도 조사해야죠. 그렇죠. 김명수 대법원장 조사하라고 얘기해야죠. 지금 국정원 말씀하시다가 예. 대법원을 말씀하셨는데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어이가 없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럼요. 예. 그리고 아까 우리가 오늘의 지금 실시간 검사고 서지현 검사. 예. 이거 당사자가 안택은 검사, 예, 전 장 출신이죠. 예, 예, 예. 예, 법무국장 출신. 그렇죠. 요분 그 뭐 외모 갖고 얘기할 건 아니지만 좀 이상하더라고요. 처음 인상이 제가 초기에 있잖아요. 아 그래요. 근데 안태근 검사가 8년 전에 했어요. 이 서지영 검사가 8년 동안 가슴에 안고 있었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아 그렇죠. 그러면 안태근 검사 누가 수사합니까? 수사할 사람이 없어요. 검찰을 검사를 어떻게 수사해? 평검사가. 그래서 공수처가 공수처가 필요한 거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공수처가 이래서 필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서지현 검사라고 하는 한 여성 검사의 인권을 살리기 위해서 한 여성 검사의 인권은 곧 우주의 인권이다. 우주의 인권이다. 그럼요. 예. 에휴, 참 나쁜 사람들이다 진짜. 어떻게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죽음으로 몰아놓고 그러고 나갔고 연어라는 작전명도 그래서 그러니까요. 뭔가 슬프네요. 슬퍼. 예, 씁쓸하죠. 고향 마을로 돌아갔고 농사 짓겠다고. 예.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세월호 얘기입니다. 세월호 또 특조위 방해. 예. 아, 참, 그때 우리가 문제 제기했던 게 다 어떻게 현실로 이렇게 돌아와. 그러니까 그랬을 것이다라고 얘기한 건 어김없이 현실이네요. 예. 우리가 이렇게 문제 제기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반성하잖아요. 술 먹다가. 예.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 세상을 보는 것은 아닐까? 혹시 우리가 하는 게 음모론이 아닐까? 그렇죠. 이런 얘기도 예. 했었죠. 그런데 우리 너무 삐딱하게 세상을 사는 거 아닐까? 네. 하면서 우리 막 반성하고 울었잖아요. 울어. 안주가 들러와가지고. 그렇죠. 예. 당시 3년 전입니다. 예.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였던 김재현 의원 그리고 안 끼는데 요즘 없습니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 아, 나 감옥 가고 좀 안타까워했는데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어요. 세월호에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식 이런 이 부모들 아우 그 우리 아들하고 똑같은 97년생. 97년생입니다. 예. 예. 벌써 97년생이니까 2018년이 넘었으니까 20살이 넘은 그렇죠. 나이 되네요. 군대 갈 나이에. 예. 군대 작년서부터 군대 가기 시작했죠. 군대 가 계시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아이는 코너링이 좋아서 의경 갔어요. 우병수 좋아요. 우병수성 얘기도 뒤에 지금 해야 할 것 같은데. 예. 그리고 해양수산부 고위 관계자 이렇게 세 팀이 만났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방해 공작을 논의한 사실을 검찰이 확인했고요. 이것을 총지휘한 사람이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게 도대체 뭘 그렇게 감추려고 했을까. 그래서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나섰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구체적으로 좀 보면은요, 2015년 1월에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 대표 부대표가 세월호 특조위를 세금 도둑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프레임이 잡혔어요. 실제로 예. 이 세금 도둑이라는 표현이 프레임이 잡혀서 프레임이 딱 잡혔죠. 예, 보수 진영, 보수 언론에서도 이것을 대대적으로 도둑. 인용을 예. 했습니다. 이 3자 회동에서는 조윤선은 또 뭐라 그랬나요? 조윤선 별 얘기 안 했어요? 그렇죠. 일단 컨텐츠 나이데스. 그게 뭐죠? 컨텐츠 아리마센. 컨텐츠가 없다. 네. 올해도 컨텐츠가 없다. 그렇죠. 묵묵히 수행한다. 예. 묵묵히 열심히 수행한다. 이병기 국정원, 예. 국정원장은요? 이병기 뭘 했어요? 여기는. 총지휘. 아... 총지휘를 한 거죠. 그리고 3자 회동에서는 제로베이스라는 단어가 언급됐는데요.
그때까지 세월호 특조위법에 따라서 해수비가 준비했던 특조위 인원과 예산을 대폭 축소해 집행하라는 의미, 그러니까 제로 베이스로 돌아가라라는 의미였다라고 검찰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실장이 조전 수석과 함께 기재부, 중앙인사처, 법제처 등 정부 부처를 전체적으로 움직였어요. 그래서 또한 예산과 인원을 줄이도록 지시한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말하자면 특조위를 망가뜨리려고 했던 그러니까요. 겁니다. 인원하고 예산이 움직였다는 건 그건 망가지는 거죠. 아니 그 생때 같은 자식 이런 부모의 심정을 생각하면요. 네. 이게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짓이 이게 악마의 짓이죠. 빅토르 위고 제가 유식한 얘기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 보면요. 네. 나폴레옹이 몰락하는 과정을 빅토르 위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유 없는 전쟁터에 가서 네.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피 끓는 울음소리가 밤을 새우는 피 끓는 울음소리가 우주의 질서를 바꿔서 나폴레옹 중심의 세상을 무너뜨렸다. 아. 이 자식 잃은 부모의 피 끓는 심정이 우주의 질서를 바꾸는 거예요. 302명이에요. 302명입니다. 이 한을 이 한이 있으니까 세상에 촛불로 연장이 되고 2014년 4월 16일서부터 그때서부터 2016년까지 이 3년 동안 촛불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 촛불로 결과되는 거고 국민들의 마음도 움직였죠. 그럼요. 예. 우주의 질서를 움직이는데 예. 자식을 잃은 부모의 피 끓는 심정. 아 나쁜 사람들이에요.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예. 이건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새누리당이 추천한 특조위 위원도 이 발언 그리고 이 회동 직후에 예.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체불명의 불법 유령 조직인 세월호 조사위 설립 준비단은 즉각 해체해야 되어야 한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저도 나네요. 이거 보고 세월호 가족들이 얼마나 또 속상했어요. 그래도 힘내고 네. 힘내고 진실과 정의가 살아날 때까지 싸우셔야죠. 또 다른 특조위 그리고 네. 진상 파악은 이제 시작이다. 그러면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2기 특조위가 이제 곧 시작하죠. 예. 자 한겨레 20일 단독. 군사이버사 작전명 레드펜. 예. 빨간펜. 빨간펜입니다. 온라인 블랙리스트 만들어 작전 펼쳤다. 예. 지금까지 등장한 그 사이버사령부와 관련된 보도는요. 말하자면 여론 동향 조성과 관련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 개입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의견들, 진보적인 의견들을 댓글을 달아서 보수적인 의견으로 보이게 하거나 아니면 진보적인 의견들에 대한 공격, 의견에 예. 대한 반대를 펼친 건데 이것은 블랙리스트처럼 실제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어허.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인을 사이버상에서 직접 공격한 겁니다. 아, 이게 또 다른 국면이네요. 또 다른 국면입니다. 사이버사의 댓글 작전. 예. 온라인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 작전명은 레드펜. 명단 나오나요? 일부가 나왔습니다. 일부가요? 일부가 나왔는데 그 일부가 뭐냐면 지난해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33명의 유명인들 이 사람들이 레드펜 작전에 해당됐다는 겁니다. 저는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때 들어갔죠. 아 그때 들어갔나요? 예. 기쁘다 레드펜 되셨네. 그런데 안 들어가면 창피해요. 그런가요? 당시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효리 가수도 있었고요. 오. 이승엽 야구선수요? 예, 있었고 박원순 시장도 있었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있었습니다. 아 지금 민주당 서울시장 저를 빼놓고 네. 전 그 입장 표명 안 했으니까 네네. 서울시장 후보들 중에서 들어간 사람 누가 있어요? 그것까지 확인이 안 됐습니다. 박원순밖에 없어요? 네. 그럼 나머지 탈락. 그래도 되나요 지금? 아니 레드펜 블랙리스트에도 못 들어가면서 무슨 시장 선거를 나가냐고요. 이 레드펜 같은 경우에는 레드빵? 네 레드펜 레드펜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사 창설 당시부터 시작됐어요. 2010년서부터요. 네. 그리고 2008년 쇠고기 촛불 집회 이후에 이 작업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도 2008년 이후부터 준비를 착수를 한 걸로 보입니다. 예, 본격적으로 준비를 착수한 겁니다. 야, 이거 좋은 생각이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 모아놓고 네. 저거 하면 좋겠네. 국정농단 골든벨 퀴즈를 내갖고 그거 못 맞추는 사람 나오셔라. 예를 들어서 이재용과 네. 박근혜 대통령이 몇 차 면담을 했냐. 네. 3차 요즘 0차도 났잖아. 네. 날짜. 1차는 2014년 9월 15일. 네. 2차 2015년 7월 25일. 3차 2016년 2월 15일. 이런 거 못 외우는 사람들 다 아웃. 그걸 다 외우셨나요 지금? 그럼요. 그걸 어떻게 못 외워요. 그다음 0차는 2014년 9월 9일서부터 12일 사이. 제가 이미 다. 그다음에. 네.
그 국고 손실죄. 네. 형량 5년 이하일 경우 5억 이상일 경우에 5년에서 무기징역까지 그런 거 다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국정농단 골든벨. 유익할 것 같습니다. 유익할 것 같죠. 예. 왜냐하면 네. 그 국정농단 있을 때 당신들의 시대적 정신은 어디에 꽂혀 있었냐 이걸 묻는 거거든. 그냥 장난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의 역사이기도 하고요. 예. 역사에 대한 분명한 기억이기도 하니까 이건 기억하고 있어야 그럼요. 할 필요도 있네요. 그럼요. 예. 예. 레드펜 작전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블랙리스트 규모 자체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은데 목표는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정해져 있냐면 내부적으로는 종북 핵심 세력 3만 명이라고 했어요. 예. 어 그중에 1차 33명. 어우 좋네요. 네. 그리고 근데 끝났어요. 아 끝났나요? 아. 다음에 조금 더 내용 기억하고 다시 오세요. 그러겠습니다. 자 하영 기자 인사하시고요. 예, 한겨레 21 하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2부 언니 뉴스로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주의 정치쇼 2부 언니 뉴스. 자 여성의 시각 엄마 언니의 시선으로 뉴스를 고르고 분석해드립니다. 최민희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long time no see you. A long time no see. 예, 시간이 길다. 할 얘기가 많고. 자 양지열 양언니 양변호사님. 이거 소개 멘트 좀 바꿔주시면 안 돼요? 엄마 언니 시선으로 하는데 그 다음에 제가 나오는 게 이상하잖아요 자꾸. 그런데 네. 양지열 변호사님 2주 만에 보니까 훤해지셨어요. 갑자기 잘생기셨어요. 빛이 막 나요. 왜 그래요 갑자기. 아니, 왜 그러세요. 예. 네. 그죠. 오늘 메이크업도 근데, 안 했는데. 근데 남자처럼 생겼죠. 목소리도 남자 같고. 맞아요. 근데 훤해지셨어요. 예, 훤해지셨어요. 조용히 있겠습니다. 너 샵 어디 다니니? 예. 저도 궁금하네요. 저 오늘 청취자 모드로 그냥 방청객 모드로 가만히 있을 거예요. 삐졌어요. 자, 고란 사이에 중앙일 보기 제가 네, 요즘 모기씨 인사하세요 일단. 네 안녕하세요 고란입니다. 네, 제가 요즘 성대모사가 돼요 모기셔갖고 다스는 내 거예요 내 거. 예 다스는 내 거예요 내 거. 다스 내 거라고도 안 주대. 자 MB 정부의 공작 도대체 어디까지 왔냐. 공작명 연호 공작명 데이비슨. 우리 일부에서 잠깐 소개했거든요. 데이비드슨. 데이비드슨이야? 아니 네. 영어로 데이비슨. 오, 네. 어. 데이비드슨이 어디 있어요? 한국말로 풀어서. 예. 예. 아, 이게 들어가시기 전에 예. 일부 뉴스 브리핑 때 온 문자예요. 김석희님, 와 오늘 봉도사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시원하게 와닿아요. 김용국님, 어 도훈 선생님 아니시죠? 그래서 도훈 선생 아니시죠? 광고 길어도 꾹 참고 언니 뉴스 기다렸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예. 봉도사님, 네. 이렇게 여러와 같은 애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계시군요. 예. 이게 공작명 연어, 예, 그리고 공작명, 에이, 저는 데이비드슨, 한국말로 풀어서 이게 공작명. 작전명인데요. 아. 공작명 연어는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한 공작입니다. 예. 그래서 왜 연어냐? 봉화로 돌아가셔서 어. 연어가 원래 이제 산란기에 이렇게 알을 낳으러 자기 예, 있던 곳으로 예,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그 봉화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연어로 공작명을 붙였고요. 아 그래요? 저는 해외에 있는 그 증언들 관계자들 다 소집해서 그런 돌아오라. 네, 근데 그게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님이 아, 그런 조롱 섞인 작전명이에요. 아. 네,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연어. 그 다음에 공작명 데이비드스는 DJ, 예. 그 DJ를 따서 D.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요. 그동안에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문제가 됐잖아요. 예. 이들이 연어와 데이비드슨 공작에 쓴 돈은 일반 특활비가 아닙니다. 대북 특수공작금. 예, 대북 공작금 10억여 원을 말하자면 DJ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를 캐기 위해서 부당 사용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더 웃긴 거는요. 필리핀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대북 비리 금액을 가지고 도망간 사람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는데 국정원이 참 가짜 뉴스도 잘 입수해. 예, 그 당시에도 있었던 거죠. 예. 가짜 뉴스가. 근데 그 가짜 뉴스에 속아서 진짜 필리핀으로 요원을 급파했대요. 그래서 필리핀 당국에 그 혐의자를 어허. 인도 받아야 되잖아요. 어허. 근데 인도가 쉽질 않잖아요. 예. 국제 관계에서. 그러니까
그 누군가에게 뇌물까지 받죠. 범죄인 인도가 원래 오래 걸리잖아요. 아니, 그럼 범죄인인지 특정할 수도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네. 지명해서 비리를 가지고 떠난 그 사람을 지명해서 그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필리핀 누군가에게 뇌물을 바쳤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데려왔어요. 어허. 조사를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공작. 얼마 썼대요 거기다가? 10억 여원이니까. 10억. 우리가 지금 저는 10억 그래서 어머 얼마 아니네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 억 조 단위로 막 왔다 갔다 하니까. 10억이면요. 10억이면 연봉 5천만 원짜리 그 직장인이요. 10억 만들려면 한 20몇 년 걸려. 쓸 거 다 만들지도 못해요. 결국 살면서. 네, 그리고 그 수치상으로만 가능한 돈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저는 뭐 10억 그런 감이 없습니다. 10억이나 1조나 네. 10조나 저에게. 웬만하면 평생 만져보기 힘든 돈. 불가능하죠. 그런데 DJ에 대해서는 혹시 기억하세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예, 네. 기억하죠. 예, 2008년에 독일까지 가서 예. 독일 국세청장에게 조세 피난처인 리텐슈타인 공국에 한국 기업 관련 계좌 정보를 내놔라. 그래서 국제적인 망신을 샀다는 그 얘기 네. 기억하실 텐데요. 이 사건이 나중에 주성룡 박주원 진실 게임으로 최근에 난리가 나기도 했죠. 그러니까 국세청장은 DJ 비자금을 캐기 위해서 독일로 날아갔고 그다음에 국정원은 미국에 DJ 비자금이 있다는 또 첩보를 입수하시고 조사를 만방으로 해보았으나 이 또한 사실 무근으로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요 MB 정부 공작을 보면서 확실한 게 밝혀진 게 그동안에 DJ 비자금 온갖 소문이 다 있었잖아요. 그 소문의 진원지가 결국은 국정원이었고 또 그 소문을 잠재워 준 곳도 역시 국정원이었다. 예, 그래서 이게 국고 특수 대북 공작금 10억 여원을 쓰고 노무현 대통령과 DJ의 그 무고를 증명해준 국정원 공작 되겠습니다. 참 잘했어요. 똥고백이 다섯 개. 그래도 잘했죠. 예, 네. 그리고요. 그 한겨레 21 특종인데 군사이버사령부가 네. 온라인 블랙리스트를 만들잖아요. 33명이 저 들어왔어요. 또? 예. 아니 근데 그게 작전 실행만 나왔는데 그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걸 이제 막 나왔어. 아.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 온라인상에 3만 명 사이버 군 사이버 사령부가 만든 블랙리스트고 지금 그건 문체부 블랙리스트 뭐 사법부 그렇죠. 블랙리스트 뭐 다양한 거죠. 블랙리스트 중에 근데, 하나가 또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는 왜냐하면 국정원 참 잘했어요. 근데 네. 그 군 사이버 사령부 블랙리스트 작전명은요 네. 빨간 펜 동그라미. 그 동그라미. 그래서 제가 국정원 참 잘했어요. 빨간 펜 동그라미 다섯 개. 근데 이게 지금 웃겠다, 우리 애청자들께서도 블랙리스트가 너무 여러 개 나오다 보니까 네, 너무 헷갈리실 정도가 된 것 같고 국정원의 특활비 건도 이게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여기저기서 문제되는 게. 그리고 주진우 기자는 고발 당했나요? 여러 건 당했죠. 아니, 근데 저는 최근에 고발 당했는지 궁금한 게 예. 국정원 특활비가 예. MB 정부 때 예. MB와 영부인에게 매달 1억씩 갔다 이런 주장을 공개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총 60억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을 고발했나가 되게 궁금해요. 아 근데 그게 이제 어제 요즘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국정원 그 공작금, 네. 예. 특활비 예. 이거를 묶어서. 지금 5억 5천 들어갔다라는데 그 이상의 어마어마한 액수를 검찰이 지금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김윤옥 씨와 MB에게 직접 들어갔다. 그리고 이것을 원세훈이 직접 전달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병채 부인도 여기에 전달책이다. 아, 그 펜트하우스 주인. 그렇죠. 펜트하우스 주인. 이게 우리가 지금 그 몇 주 전서부터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로 끝나지 않고 지금 의혹은 우리한테 들어온 제보는 이 돈이 해외로 나갔다. 그래서 스탠포드에 간 200만 불은 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아. 그걸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 썼어요. 공개하셨어요? 공개했죠. 빨간펜 받았어요? 받으셨어요? 이미 빨간펜이잖아요. 아니 근데 여기서 대목이 중요한 게 10억을 계산해봤어요 제가. 한 달에 얼마씩 적으면 고란 기자님? 저 사실 대출 많이 받아서 빚갑니다. 네. 아니 예를 들어 우리 직장인들이 부부가 같이 네. 직장생활에도 200만 원 적금하는 사람 없잖아요. 없어 힘들어요. 특히 애가 생기면 200만 원씩 네. 적금을 한 걸 10억을 만들기 위해서 200만 원씩 적금을 했어요. 그랬더니 네. 44년이 걸려요. 그런데 44년 동안 실업 상태가 한 번도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니 그래서 너무 많았고 150만 원 줄였어요. 네. 적금을 그랬더니 네. 55년 걸려.
우리 축구 난 다음에도 계속 보여야 돼. 근데 저는 그 영화 1987 보셨잖아요. 네. 영화 1987 보면 거기 이제 사건 주요 사건이 그 당시 대공처장이 물론 경찰 소속입니다만 김대중 전 대통령을 종북으로 몰기 위해서 간첩단을 그때는 간첩으로 몰기 위해서 간첩단을 조작하려고 애쓰는 게 그 사건이었잖아요. 박정원인가요? 박정원 대공처장이 똑같은 비슷한 일이잖아요. 너무 김대중 대통령의 비위를 캔답시고 국정원을 풀었을 때는 똑같은 일이고 또 1987 보면 장세동 역할을 맡은 문성근 씨가 맡아서 하필은 문 배우님은 근데 잘 어울리시더라. 근데 어머 안기부 워낙 연기를 잘하시니까요. 그러면 안기부장이 호텔 스위트룸 앉아놓고 거기서 돈가방 쌓아놓고 돈 나눠주면서 여러 가지 공작 시키잖아요. 대공처장도 거기 불려가서 원세훈 전 원장도 호텔 스위트룸 1년 빌려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화 1987에서 수십억이 됐잖아. 네. 스위트룸이 1987에서 했던 게 2009년에도 그대로 했던 거예요. 비슷한 맥락으로 똑같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근데요 스위트룸은 어떻게 생겼나? 뭐 설탕 뿌려놓은 거 아니야? 룸에다 설탕. 아니 영화 안 보셨구나. 영화 보면 아니 근데 그거는 일부분인데 영화에서만 봤지 실제로 못 봐서. 뭐 호텔 방인데 호텔 방은 보통 침대만 있는데 영화에 보면 로비가 있잖아요. 로비가 스위트룸이요? 네. 설탕 뿌려져 있잖아요. 아니 근데 아침에 예, 스위트룸 얘기 나왔으니까 네, 네. 옆으로 살짝 세면 스위트룸이 S잖아요. 네. 최순실도 S니까 최순실이 스위트룸에 자주 갔을 것 같잖아요. 아 그럴 것 무슨... 같아요. 예?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죠. 그리고 네. S로 시작하는 호텔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여기에서 네. 방산 비리가 이루어졌어요. 에? 뭐 이것도 갑자기 지금 제가 추적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R 뭐 그 네. 무기 회사 있잖아요 네. 미국에 네. 그 사람을 만났어요. 없잖아요. 아 그런 소문은 많이 있었고. 아니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만난 걸 사진으로 봤어요. 어? 누군가가. 지금요. 마치 암호가 막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작전 연어. 그런 거. 청취자분들 헷갈려요. 왜요? 아니 제가 그 간단해요. 방산 비리를 지금 이 검찰에서 하나도 못 건드리고 있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방산 비리를 또 추적하고 있다. 근데 사진을 보셨다고요? S가 거기 있는? 그럼요. 그런 거. S가 S에서 R을 만나는. R을 만나는. 예. 그런 근거 없이는 우리가 안 움직이죠.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그래서 그러면. 그때 최순실 사태 나왔을 때도 진짜 큰 줄기는 방산에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밝히느냐가 문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그 얘기해 줬잖아요. 노승일 씨가 정윤의 정윤아를 만났더니 야. 누구 친해? 그다음에 그 법무장관 누구 좀 황교안 친해? 그랬더니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정유라 표현이야.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독일에 있을 때 네. 우리 아빠가 형님이라고 부르는 건 김관진 아저씨밖에 없어요. 김관진 국방부장관 안보실장 정윤해. 어마어마한 얘기를 네. 하시는데 아니 지금 진짜. 이 얘기를 갑자기 정권 교체가 됐다는 게 너무 실감이 되는 거 있죠. 그럼요. 이 얘기를 네. 공중파 라디오에서 하고 계시니까 그 실감 아니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가 추적 중이다. 그렇죠. 아 제가 그 제2모 방송국에 가서도 한 얘기예요. 그러면 그 소문도 일정 부분 뭔가 있는 건가요? 단서가 그 최 자매 일가 중에 아들이 예. 그 알사와 관계된 로비스트다라는 소문이 있었잖아요. 일단은 분명히 최 씨는 이제 나와요. 근데 이게 너무 방산 비리 너무 커서 네. 우리 이 정부 내 그 적폐 세력을 걸르고 그래도 방산 비리와 연결되어 있는 뿌리는 잘 끄집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이상하게 방산 비리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도 높게 비판했잖아요. 네. 이건 뭐 네. 반역이라 그랬나 뭐라 그랬죠? 네. 국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방산 비리 수사를 못하잖아요. 그만큼 뿌리가 깊은 거예요. 제가 1월 4일 날 제2모 방송국에 가서 MB는 특활비로 무너집니다. 그렇게 예견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도 우리는 알고 있었으니까. 노스트라다무 봉. 아니 그게 추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아니 노스트라 봉이라잖아요. 봉스트라다무스. 봉스트라다무스. 그리고 제가 또 그리고 2주 있다가 네. 앞으로 여성 이름이 두 명이 나올 겁니다 그랬어요. 김윤옥 나왔잖아요. 네. 곧 이병철 나올 거고. 아 그러고 보니까 진짜 그런 말씀 하셨는데 그때는 그냥 뭐지? 라고 오늘 했는데. 저도 하나 얘기하는 게 있어요. 시작할 얘기죠. 때 네. 얘기를 했죠 이미. 방청객 무드로 돌아서겠다 그러는데 오늘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말씀하세요. 아, 전이 귀여워 죽겠어. 깨물어 먹고 싶어.
아 그리고 아침에 제가 뉴스 보다 보니까 예. 동아일보 단독이었는데 그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국정원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특활비를 받으면서 이렇게 뒷조사를 해줬다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 비정상의 정상화 어떻게 돼요 이게. 네? 자 3480님 노무현 대통령 너무 좋아했는데 듣고 있으니 소름 끼쳐요. 아 노무현 대통령님이 이렇게 뒷조사 하셨다는 게 아니고요. 노무현 대통령 뒷조사 이렇게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소름 그래서, 끼치는, 아, 네, 소름 끼치는 건데 근데 어쨌든 네. 국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 준 게 연호 공작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직도 가짜뉴스는 돌고 있다라는 네. 것까지도. 거기에 왜냐하면 그런 소문 더하기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국정원이 출동했다까지만 만들어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거예요. 그때 국정원이 우리가 이렇게 뒷조사했는데 노무현 대통령 아무 비리 없더라. 김대중 대통령 필요 없다 이걸 밝혔으면 국정원이 제 역할을 한 건데 그럴 리가 없죠. 이 연어 공작이나 데이비드슨 의도가... 공작을 진행하게 된 것이 촛불 집회 이후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광우병 파동으로 MB 지지율이요 떨어지니까 폭락하죠. 아, 8% 그러니까 10% 이렇게. 민주개혁 진영에 흠집을 내기 위해서 네, 시작한 공작들입니다. 난 뒷조사를 했나 그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다. 난 뒷조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진보 개혁 진영, 민주 개혁 진영이 이렇게 부정한 사람들이다라고 그렇죠. 하는 걸 만천을 밝히려고 그러다 보니까 했는데 어머 이렇게 없... 깨끗한 사람들이었어. 그러니까 결백을 증명한 사건입니다. 예. 아니 지금도요. 그 가짜 뉴스에 뭐 문재인 대통령 금괴를 뭐 갖고 이런 문수르. 가짜 그, 예? 문수르. 문수르. 문수르 진짜 문 그 우를 옆으로 하면 만수르가 되는데. 네, 그래서 그 우리가요 그 문수르시라고 막 돌아서 저희 금괴 하나씩만 나눠주세요. 네. 뭐라고 아니, 하시던가요? 금수저 하나만이라도 나눠주고 금수저 물구라도 좀 다녀보겠어요. 그 있잖아 허허허 이렇게 웃으시는 네. 거. 자 다음 뉴스 고랑 기자님. 아, 정말... 현직 검사 성추행 피해. 아 사실 이게 안태근. 어머 검찰국장. 네. 사실 이 검사 서지현 검사 아예 이제 아침에 어제 아침에 보도가 나올 땐 서 아무개 검사 그다음에 안 뭐 검사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지금 이름이 다 그냥 나왔죠. 예. 서지현 검사 이분께서 어제 아침에 그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라는 데 글을 올리셨어요. 그 미래 범죄의 용기를 주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간절함으로 이렇게 힘겹게 글을 쓴다라면서 본인이 날짜도 아주 적시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용기, 8년 동안 용기 있는 8년 동안 잊지 못할 계속 갖고 계셨던 거잖아요. 2010년 10월 30일 한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일을 이제 글을 쓰셨는데 그러니까 아니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장례식장에서 이런 성추행이 많은데. 벌어진다는 거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예, 그것도 장례식에 네. 아 장례식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안모 검사 이름이 아예 다 나왔으니까 말할게요. 안태근 검사라는 분이 와서 강제 추행을 한 거죠. 뭐 허리를 감싸안고 계속 엉덩이를 만지고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데서 아유, 정말. 라는 글을 올렸고 그 글을 굉장히 많이 파장이 됐고 어제는 저는 정말 그 용기가 대단하신 게 어제 JTBC 방송에 직접 나오셨어요. 본인이 아하. 나와서 본인이 직접 그 상황과 그다음에 본인이 받았던 피해와 본인이 왜 이런 이렇게 8년이 지난 시점에서 왜 이런 말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다 직접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안태근 실검 1위에 오르셨더라고요. 뭐 서지현 2위쯤 되시고 그다음에 같이 있었던 이거 사건을 덮고 이 서지현 검사에 대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줬던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이 최교일 이분의 이름까지 이제 다 오르내리면서 사건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왔고 이에 대해서 문무일 총장이 아침에 보니까 사안이 굉장히 엄중함을 알고 있다. 관련자를 확실히 처벌하겠다라고 아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안태근 누가 좀 검색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안태근 검찰국장 네. 그때 이제 그 돈봉투 사건 때문에 돈봉투 만찬 때문에 지금 그 그만뒀어요? 네. 옷을 벗었어요? 검사 옷은 벗었습니다. 예, 본인이 오. 그 이렇게 성령으로 이렇게 안수한다 네, 그러면 네. 뭐 그런 거를 받으면 검사 옷도 벗고 네. 그거를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도 받으셨어요. 네. 그래서 그게 미량을 생각나게 하네. 서지현 검사가 되게 화났던 부분 중에 하나가 마지막에서 이런 그 이제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가해자가 종교를 통해 회개하고 종교로 구원받았다 간증하고 다닌다라는 소리를 들었다. 아하. 아니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해야지. 도대체 누가 용서를 해주고 아. 누가 구원을 받는 건지 모르겠다. 이제 술 드셔서 기억이 안 나서 피해자를 기억을 못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 대목이 미량이라는 영화 보면 그러면 예, 목사님이 예, 그
감옥에 들어가서 아들을 죽인 그 범인이 하느님으로부터 네. 내가 용서받았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전도연이 나오다 기절하잖아요. 아. 그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잘못된 회개론이죠. 예. 예. 그런데 정말 이게 우리 그 서지현 검사. 서지현 검사. 용기에 박수를 보내는 게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과거의 범죄를 어설프게 처리하고 네. 처벌하면 미래에 더 큰 범죄에 용기를 주는 그렇죠. 것이다. 그 얘기를 딱 했네요. 거기서. 네. 처음 시작을 네. 그렇게 하셨고요. 네. 이제 이분이 얼마나 이제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8년 동안. 8년 동안 고민해서 내부 통신망에 올렸고 이 내부 통신망에 아. 올린 것만으로는 그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했었대요. 주위에서 피해자가 직접 나가서 얘기를 해야지만 진실성에 무게를 줄 수 있다라고 해서 자기가 본인이 직접 나왔다라고 했는데 글을 쓴다는 것도 물론 엄청난 용기지만 직접 나온다는 건 정말 그러면, 정말 그렇죠. 어마어마한 용기거든요. 근데 너무 가혹한 용기를 우린 그 요구한 거고 어찌 보면 내부 통신망에 쓰면 네. 저거는 거짓을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정도만 해도 우리는 그 용기에 박수를 고랑 기자님 울라 그랬어. 아, 난 너무 우세요. 울고 싶을 때 울어야 돼요. 엉엉 우세요. 엉엉. 아, 네네. 네. 아이고, 왜냐하면 같은 여성 입장에서 얼마나 동병상련의 그 감이 있겠어요. 기자들도 여기자들도 이런 성추행을 많이 당해요. 네.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네. 늘 유야무야 돼요. 근데 네. 이게 딸 같아서 그렇대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진 것도 캐디 의장 캐디 벌어진 것도 벌어진 거지만 죄송한데. 당시 상황에서도요. 정말 몇 가지 황당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게 그때 장례식장을 지적을 했지만 옆에 있던 사람들이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검사들이었어요. 다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는데 말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양재열 언니 예. 말리지 않은 얘기는 우리 3부에서 계속 하시죠. 네. 예. 자 광고 듣고 3부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아소소. 정봉재 정치쇼 언니 뉴스 최민희 의원님 양재열 변호사님 고란중앙일보 기자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박상민님 정말 싸워 빠진 검찰 권력으로 얼마나 여검사들을 휘둘렀을까요. 정말 개혁이 필요합니다. 자 안택은 그때 당시에 만약 문제가 됐더라도요 검찰한테 조사하라고 하면 조사 못하잖아요. 그래서 공수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네. 아까 제가 드리던 말씀이 저는 굉장히 정말 분노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자리에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다른 검사들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야. 범죄 행위를 목격하고 누군가는 봤을 거예요. 누군가는. 그리고 그러면 사실상요. 단순 목격자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방조범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강제 추행에 있어서. 물론 서지현 검사님 말씀만 가지고 정확하게 어떤 혐의를 특정 지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있어요. 특정 지을 수. 저 정도 인기면 특정 지을 수 있어요. 강제추행죄로 특정을 짓는다고 치면 이건 10년 이하 징역형이 가능한 중대 범죄거든요. 공소시효도 아직 남았어요. 어머머. 그러니까 이걸 어떤 걸로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최악의 경우 그렇게까지도 볼 수 있는데 그런 사건을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묵과했다? 더구나 2010년이면 어린 여검사예요 사실은. 그러면 정말로 그 자리가 만약에 진짜 뭐 혹시라도 술에 취해서 진짜 그런 것 같아서 민망한 자리다라고 하면 뭐 기자 헛기침을 한다든가 아니면 서검사 잠깐 얘기 좀 하지 누가 데려가 나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어제 서검사님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 상당 시간 지속되는데 그걸 아무도 안 말렸어요. 그럼 뭡니까 이게? 그러고 나서 더 이후에 더 화가 나는 건 뭔가 뭐 이문정 검사님도 그랬었고 문제를 좀 삼았어요. 그랬더니 서검사님 주장으로는 그 이후에 인사불이익이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그 표현에 따르면 전부 환각 상태에 있는 것 같았다.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아무도 뭐 안 보는 척. 안 본 척. 그러니까 못 본 척 한 거죠. 라고 해서 했는데 나중에 해서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이제 그래서 그 이문정 그 검사님께서 이제 연락을 해서 아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데 누구냐 누구 하니까 이분은 걱정이 된 거죠. 이게 어린 상황이고 내가 이렇게 하면 2차 3차 피해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 또 뭔가 또 불이익도 걱정이 됐고 라고 해서 자기 상사들하고 상의했더니 야 내가 사과를 받아줄게. 그치. 여기서 그냥 우리 덮자. 그랬는데 연락이 없었다. 그러니까 소속 상관들 그 같은 지청 안에 있는 상관들은 야 미안하다라고 얘기했지만 정작 당사자는 사과가 없었고요. 예. 그리고 나서 2015년에 그 사무 감사라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일처리를 잘했냐를 감사를 하는데 이분께서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법무부 장관상도 받았고 두 번 받았답니다. 그 이후에도 이렇게 두 번이나 받은 전력이 있는 그런 일을 못하는 사람이 아닌데 지적을 받고
그리고 예. 통영 지청으로 발령이 난 거죠. 근데 인사 불이익을 당한 거죠. 네. 그렇죠. 안태근 검찰 전 검찰국장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면요. 우병우 대학교 1년 후배예요. 연수원 1년 후배. 대학교 3학년 때 사법고 실패한 연수원 20기 소년급제. 소년급제. 그리고요.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에요. 네. 주범 중에 하나. 우병우 직계 라인. 제일 잘 나가는. 어우, 봉도사 정치 AI 같아요. 그리고요. 보세요. 이 성추행할 때 이게 자꾸만 50이 넘으면 뭐 아주 뭐 나이 듣고 지긋한 이런 분이 성추행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성추행할 그때 당시에 나이 44살. 새파란 예. 어린 XX가. 예, 그것도 그런데요. 저는 어제 인터뷰에서 좀 끔찍했던 게 그 검찰청 내에서 성폭행도 있었는데 그 성폭행 당한 여검사를 잘 나가는 검사 발목 잡는 꽃뱀이라고 비난했다는 거 듣고 이것도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성폭행도 있었고요. 그렇죠. 서검사가 쓴 글을 보면 성추행 사실을 문제 삼으면 잘 나가는 검사 발목 잡는 꽃뱀이라는 비난이 쏟아진다. 그러니까 예. 법조계에서 2010년대에 또 굉장히 큰 스캔들이 있었던 여검사 연루 사건이 하나 더 있었거든요. 저희들끼리는 다 아는 얘긴데. 다 밝히세요 지금 여기서. 아니 이것도 거의 비슷한 맥락의 예. 강제 추행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공개적으로 남자 검사들이 있고 여자 검사가 있는 데에서 변호사들도 있었고 여검사 한 사람이 도저히 여자로서는 겪을 수 없는 일을 겪었는데 그것도 그 위안무야 넘어간 사건도 있었거든요. 아니 도대체 그 여검사들 엄마 입장에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그 공부 잘하고. 예, 공부 잘하고 엄친 딸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어려운 시험 붙어서 검사가 됐는데 그런 일을 겪으면 정말 정말 더 분통 터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일단 그 당사자들은 안태근 검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네. 검사가 최규일 당시 예. 법무부 검찰국장 지금 의원이시죠. 이건 예. 여검 이게 덮고 말고 할 게 없다. 왜냐하면 여검사 성추행 사건이 있었는지조차도 자기는 몰랐다. 아니 그러니까요. 부처님이 그러셨어요. 모르고 지은 범죄는 더 큰 잘못이라고. 아니 법률 용어도 있어요. 무지는 면책 사유가 아니다. 그렇죠. 아니 그리고 여검사가 이렇게 당할 때 보통 작업장에서 공장에서 정말 힘없는 여성 근로자들은 얼마나 당할까. 맞아요. 그리고 이 아까 그 꽃뱀 프레임이요. 이거는 모든 뭐 검찰 조직뿐만이 아니라 모든 조직에서 약간 벌어지는 것 같은데 그 이 미투 캠페인 한국에서 예. 그 촉발됐던 맞아요. 그 한샘 사건 그 사건도 처음에 그걸 문제 제기했을 때 회사에서 회사 이미지도 있으니까 그냥 좀 덮자라고 했던 그리고 또 이 친구가 심사원이니까 그래 그럼 알았어라고 했는데 휴직을 갔다 와서 보니까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꽃뱀이 건드렸다. 라는 식으로 하니까 이 친구가 열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사건이 터진 거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성추행을 당하고 있었잖아요. 네. 성추행을 가했던 안태근 그다음에 여상규 이 사람들이 이 서지현 검사의 명주를 쥐고 있는 인사권자들이에요. 네, 여기 여상규 아니고 여상규입니다. 최규. 잠깐만요. 이게 계속 나오니까 뭐 하도 문제들이 많은 이게 뭐 여상규 의원은 고문. 고문. 아, 다음 얘기해야 되는데. 1613 님. 저는 어제 저는 서지현 검사 인터뷰 보면서 울었습니다. 오늘 말씀하면서 고란 기자도 울었어요. 서 검사님 절대 그만두시면 안 돼요. 국민들의 따뜻한 시선이 필요합니다. 이제 정상화되니까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따뜻한 시선을 보내주는 거예요. 보도도 안 됐을 거예요. 만약 이게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이면 보도도 안 됐어요. 네. 보도되면 그 기자 불이익 당하죠. 한번 보도해보세요. 불이익 줄 테니까. 이랬을 거예요. 조은채님 일반인이면 이렇게 이슈가 안 됐을 텐데 현재 검사는 이슈가 되는 듯 용기 한 표 드립니다. 이 서지영 검사의 용기 있는 이 그 뭐랄까요? 공개. 이게 이제 많은 여성들에게 또 용기를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좀 정상화될 수 있는. 그 부분을 저는 이걸 그냥 넘겨서는 안 되는 게요. 서 검사도 이 전 세계적인 운동이 됐던 미투 운동에서 용기를 얻었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미투 운동과 우리나라의 큰 차이가 있어요. 왜 우리나라는 그럼 그 전에는 이슈화가 안 됐을까? 외국에서는 그것이 들고 나와졌을 때 형사 처벌도 됐었고 손해배상도 가능하고 피해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조치가 바로 가해졌었거든요.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요. 우리는 과연 저는 그거를 분수점이 되는 게 서검사 사건을 검찰이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억울한 여성들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만약에 서검사 사건이 위안부에 덮이잖아요. 앞으로 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제 여성분들 못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이렇게 검찰 처벌할 수 있고 조사할 수 있는 공수처 이것 때문에도 공수처에게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예.
자, 다음 이슈 여성교원 국회의원 좀 박탈해 주세요. 양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검찰이 지금 계속 이슈가 됐잖아요. 아니, 이분 민주당 분이에요? 아니요, 검찰이 지금까지. 아니, 여성교원. 여성교원. 자유한국당. 말씀 드릴게요. 자유한국당. 야당이면 야상교회지 또 여성교회. 그 말씀을 하고 싶어서. 저 얘기 안 할래요. 하세요. 하세요. 괜찮아요. 토닥토닥. 예. 용기를 줍시다. 토닥토닥. 지금까지 이제 검사 얘기였는데요. 이 검사들 이 게시판 저 검색어 1위를 하기 전에는 판사인 판사 출신 여상기관이 검색어 1위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법원이 검찰에 밀렸네요. 네. 예. 근데 하여튼 어떻게 된 거냐면 여상규 의원이 지금은 국회의원이고 삼선 의원입니다. 근데 판사로 재직하던 시절에 1심 사건에서 무기징역을 내렸던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 무기징역 사건이 지금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아까도 얘기했죠. 1987과 같이 조작된 간첩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언도를 했는데 나중에 재심으로 무죄로 풀렸어요. 물론 18년을 살았잖아요. 감옥을. 18년. 이분 23년 살았잖아요. 그 정도를 사셨어요. 사실 지금은 그때 당시 당했던 고문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약간 문제가 있고 기억 상실증도 있을 정도인데 그 아들이 그때 당시 끔찍했던 일 같은 것들을 다 뭐에 증언을 했냐면 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 나와서 우리 아버님이 이런 고초를 겪었습니다. 어떻게 당했는지는 제가 말로 옮길 수가 없어요. 너무 뭐 끔찍한 일이라서. 근데 그거를 이제 취재진이 여성기원에게 전화를 겁니다. 아, 1심에서 무기징역 했는데 이분이 재심으로까지 나왔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음이 아프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 웃기고 있네 이 양반이. 내가 그때 재판이 일주일에 열 몇 개씩 처리를 했는데 그걸 어떻게 기억을 하냐는 투로 받아들인 겁니다. 근데요. 일본에 갑자기 소개시켜 준 일화가 생각나는데 일본 사법부에 굉장히 그 어떤 신화라기보다 그 사법부의 전통을 지켜주는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일본의 법조 초기에 판사 한 분이 자기가 1심 재판 때 재판을 잘못해서 한 사람을 억울한 사람을 처벌한 걸 알고 거기서 법복을 벗고 머리를 깎고 절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평생을 참회하면서 법관들의 문제점에 관한 글을 계속 일본 사법부에 써서 보내셨던 일화가 있거든요. 자기 그렇게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재심인에서 무죄가 나왔다는 얘기는 그때 1심 법원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재판이 너무 많은데 이게 아유. 고문 때문에 한 건지 내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큰 집안은 풍지박산을 내놓고 멀쩡한 사람이 20년 가까이를 근데 안태근 국장이나 이 그 여상규 의원 같은 사람들은요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면 안 돼요. 불교적폐 원인이 돼요. 아 근데 저는 이 여상규 의원의 그 반응을 보고 진짜 서글펐어요. 왜냐하면 정봉주 의원님도 당해 보셨겠지만 이 고문이나 구타 당하는 거 있잖아요. 그 경찰서나 네. 뭐 어디 끌려가서 그게 평생을 가는 고통이에요. 예 그리고 그때 깜짝 놀라잖아요 자다가. 예 그리고 저는 이렇게 처음에 시위 주동하고 들어갔을 네. 때 경찰서에 끌려가서 하얀 방에 방치됐어요. 그게 얼마인지 저는 모르죠. 그때 공포가 제일 컸어요. 차라리 들어와서 때리면 좋아. 그런데 하얀 방에 방치됐 고통이 지금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당한 사람들은 평생을 지고 가는 상처인데 야 당시에 검사는 뭐 반응이 여러 개 나왔고 네. 이근한의 경우는 예. 뭐 지금 저기 전도하고 다니시잖아요. 회개하고. 예. 그리고 회개한 척하고. 예. 판사가 이랬다는 게 그래도 그때 어쨌든 판사는 좀 피고의 입장을 들어주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공안 사건의 관계자들 특히 납북 어부들 같은 경우 예. 엄청나게 고문 당하거든요. 판사 앞에서 막 울부짖어서. 판결을 바꾼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들어준 판사들도 있었어요. 최후의 보루라 하잖아요. 양심에. 네. 최후의 보루라는 얘기를 어제 우병호 전 민정수석이겠죠. 검찰이 지금 정치 보복을 하고 있는데 법원이 나서서 이 사법부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달라고. 우병우가 적폐 표적 수사의 아주 대명사 아닌가요? 그런 거 잘하시는 걸로. 그걸 자기가 그렇게 한 것 때문에 이제 보복을 당하고 있으니 이제 법원이 나서서 나를 구제해 달라고 어제 최후 변론에서 얘기를 했죠. 그건 마치 최순실 씨가 이 땅의 민주주의가 어디 갔냐라고 외치던 모습과 비슷하네요. 자 고문 얘기는요. 저희 집안에도 이제 광주 사건 관련해서 고문을 예, 당했고 지금 이제 유공자이기도 한데 그분이 겪은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런 거예요. 요즘 이제 지하철 자동 판매기지만 지하철 표 판매하는 네. 분 있잖아요. 서울 올라오셔가지고 수십 년이 지났잖아요. 이미 이제 유공자로 소원도 받고 표 판매원이 고문을 자기를 고문했던 사람이랑 너무 똑같이 생겼더래요. 근데 그 순간에 그냥 거기 주저앉아서 움직일 수가 없더래요.
수십 년이 지난 뒤인데도 저 사람일 리가 없다는 걸 머릿속은 아는데도 닮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손발이 마비가 돼서 그냥 주저앉았대. 그 개차고에 굉장히 강하신 남성분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집안 어르신이 그럴 정도의 상처를 남기는 게 고문이에요. 아니 고문까지 안 가더라도요. 이렇게 그 밀폐된 공간에 우리가 밀폐된 공간 1평짜리 밀폐된 공간에 있으면요. 거기가 갇힌 곳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벽에다 등을 안 대요. 아. 그래서 문득 벽에 등을 대면 깜짝 놀래요. 근데 지금도 음식점 가고 벽에 등이 나면 깜짝 놀래요. 그리고 벽에서 등을 띄어요. 그런데 그 징역 살면서도 그런 거거든요. 근데 고문을 당하면 옛날에 민문연 그 민중문화운동 하던 선배들은 그 국정원을 끌려갔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예민하니까 예술가니까. 아까 이제 최민희 의원은 하얀 방에 놓다 그러잖아요. 하얀 방에 놓아갖고 너무 이게 머리가 어지럽고 수도가 있으니까 수돗물을 틀면 하얀 물이 나와요. 네? 그리고 며칠 있다 빨간 방으로 옮기고 또 물을 틀면 빨간 물이 나와요. 파란 방으로 옮기고 파란 물이 나와요. 그리고 일주일 있으면 돌아버려요 다. 그런 고문을 당해요. 아니 상상이 돼요? 너무 놀라갖고 머리를 적시는데 빨간 방에 들어갔고 그러다 눈을 딱 떠니 피가 떨어지고 놀라갖고 기절했는데 보니까 빨간 물이 나오는 거야. 그냥 색으로 고문하는 거야. 고문이 아니라 사람을 그냥 미치게 만드는 거잖아. 그리고 이 예술하는 사람도 민감해갖고 더 빨리 미치는 거야. 그래갖고 미친 사람들이 많아요. 조현병 걸린 사람들 무척 많아요. 그래갖고. 아니 김문수 전 지사가 지금 뭐 자유한국당 그랬잖아요. 그때 선호련 사건으로 고문당하고 나오면서 완전 인간 백정이었다 그 놈들은.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고 화제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고문을 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까 이근환 정도는 고문치사로 워낙 징역형도 받았고 사회적으로 비난도 많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름 고생을 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 재심으로 억울한 일을 겪게 만든 사람들인데 국가에 공세웠다고 표창받아서 서운 유공자로 그러면. 그러니까 고문한 사람도 고문당한 사람들도 다 유공자랍시고 지금 혜택 받고 대중교통 무료 이용하고 뭐 대출 받고 이럴 때도 유리하게 작용하고 김한태 의장님도 전기고문 받고 잠시 쉬고 있는데 고문하던 당사자들이 아이들 아니 그리고 아이들 그 대학교 입시 학교 성적을 서로 말을 나누고 있는데 그 순간 더 공포스러웠대잖아요. 악마의 일상성. 저 사람들도 마치 평범한 악마의 평범성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뭐. 근데요 제가 놀란 건 또 김기춘, 안강근 그리고 특히 황우영 의원도 판사 뭐 비슷한 일을 하신 그렇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고문 받아갖고 법정에 선 사람들이 고문 받았다고 주장을 하는데도 외면한 거죠. 근데 황우영 그 의원은요 되게 부드럽고 평소에 만나면 그러셔요. 그래서 또 놀랐다니까. 그러니까 저도요 개인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친하게 지냈거든. 또 황우여 이분이요 왜 그런 관계 연이 우리하고 연이 있냐면 김근태 의장과 그 서울대 동기 동창이에요. 그 친구예요 또 둘이.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사들이 판단할 때 그때 당시 시대상에 비춰봤을 때 용기를 내서 이건 정말로 아니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경우들도 좀 있었어라고 저는 봐요. 누구나 그런 상황이 처해지니까. 그리고 실제로 만들어진 기록들 같은 경우 요즘보다도 그때는 피고인들을 잘 안 봤거든요. 그냥 기록만 보고 재판을 시작했으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저는 위에서 그거를 실제로 엮어낸 사람들 있죠. 김기춘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거죠. 간첩단 사건 몇 개를 만들어냈거든요. 본인이 지시했고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모를 수가 없어요. 어떤 과정으로 이게 만들어지는지를. 법원의 판사들은 비겁하지만 눈을 감았다고 한다면 이 위선들은 위에서 눈을 뜨고 보낸 사람이래요. 아니 그때 그 뭐죠 최승호 PD가 만들었던 그 공범자들? 공범자들 말고 그 전에 자백. 자백 영화를 자백. 보면 거기에 나온 기록만 해도 75년서부터 79년까지 그 국정원 대국 무슨 국장을 했었잖아요. 김기춘 씨가. 그때 제일 유학생 간첩단 사건 조작한 것만 23건이에요. 그게 지금 재심에 올라가고 15건이 무죄.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황우여 전 의원이 제작진에게 보낸 문자. 이연치를 모른다. 뭐 예의를 좀 지켜줘라. 지난 판결 내용이나 과정에 대해 판결로 말하는 것은 언급 안 하는 것이 지켜내려는 불문율입니다. 그럼 재심 청구는 왜 합니까? 저는 법원이나 검찰이 이런 부분들을 제일 빨리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슨 핑계를 대냐면
사법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지난 일들에 대해서 법원을 자꾸 흔들어대기면 사법 체계를 국민들이 신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자기들도 잘못했으면 무릎 꿇고 빌어야지 그 다음부터 신뢰를 하죠. 그걸 그냥 덮어버리고 무시하는 것 자체가 사법 체계를 더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인가요? 그런데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법적 안정성이라는 이름으로 왜 판결을 자꾸 뒤집고 하면 이게 법원의 권위가 사라진다. 반대라는 거죠. 아니 고문이 일상적으로 그 저질러졌던 그 사회 사실은요 아니에요. 우리가 형법 내지는 재판 형사소송법 가장 큰 이유가 뭐 때문에 만들어지냐면 고문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검사도요 왜 검사 따로 놓고 판사 따로 놓냐면 고문하지 말라고 뚜기를 따로 놓은 거고요. 법정에서 증인 우리 증인신문 하지 않습니까? 구두로 서류를 안 하고 증인신문을 하는 이유도 그 서류로만 꾸미다 보니까 꾸며내가지고 오기 때문에 증인신문 하는 거고요. 증거재판 하는 이유도 옛날에는 다 나오잖아요. 그 매우 차라 진실 바른대로 말할 때까지 그래서 그걸로는 재판하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게 때문에 지금 법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고문과의 싸움의 흔적인 거예요. 그렇죠. 기록인 거예요. 이거 지금 말씀하신 게 참여정부 때 사법개혁의 핵심이에요. 공판 중심주의. 네. 이현재 대법원장 얘기했나요? 검찰의 공소장을 집어던져라. 아 그거는 이현재 대법원장이 아니라 누구였었죠? 양승태 이전에 누구였죠? 네. 왜 이용환 이는 맞아 이 대법원장. 예,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 이용훈 이용훈 대법원장. 검찰의 공소장을 집어던지고 그거는 이제 검찰의 공소장은 민사 사건에서 검찰 공소장만 갖고 판단하지 말라라는 얘기였는데 그걸 또 검찰이 오해해서 우리 수사 기록을 왜 집어던지라고 했냐 그래서 또 법원하고 싸움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공판 중심주의로 가는 게 검찰이 수사하다가 네. 혹시 고문했을까 봐. 그렇죠. 직접 보고 판사가 판단하라는 네. 거였죠. 자 다음 이슈 시내 직장 기관장들은 시내 능력자 또 채용 비리가 네. 공공기관에서 이게 사실 그 여기서도 화제가 됐던 강원랜드 예. 그 비리 사건 등등 여러 가지가 터지면서 아예 전수조사를 했어요. 예. 그래서 공공기관 그리고 유관단체들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였더니 전체 80%에 달하는 900여 곳에서 이 역의 기관에서 4,800여 건의 채용 관련 지적사항이 쏟아졌고요. 여기서 일단 징계 문책이 필요한 비위만 255건이고 수사 의뢰가 109건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현직 기관장 8명은 즉시 해임했고요. 그다음에 임직원 382명을 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 이게 되게 만연했다는 얘기인데 전수조사를 하면서도 일말에 약간 그런 기대는 있었어요. 이게 강원랜드나 뭐 가스공사 등등 나왔던 터졌던 곳에만 국한됐으면 했으면 좋겠다라고 바랬으나 역시나 그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는지 전수조사했더니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거의 다 나온 거 아니에요? 네, 거의 나왔어요. 80%면 다 나온 거죠. 거의. 그리고 이게 유형을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는 뭐 기본으로 깔고 가고요. 이 배수 조정. 예를 들어서 서류 전형에서 뭐 20배를 뽑아가지고 그다음 면접에서는 뭐 5배로 추려서 이렇게 최종 예. 뽑는다. 이 배수 조정 기본입니다. 넣고 싶은 사람이 그 배수에 못 들면 서류 전형이 만약에 20배였다 그러면 30배로 늘리는 겁니다. 그 안에 집어넣는 거죠. 아하, 면접에서 끌어올리려고. 네, 끌어올리려고. 그래서 그 케이스 중에 하나는 뭐 유형을 제가 세 가지로 분류해봤거든요. 예. 첫째는 이제 몰래 뽑기. 우리 기관의 채용을 그 구직자들에게 알리지 마라. 이른바 이순신 채용이죠. 네. 우리의 비리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네. 이게 이제 그 아라뱃길 관리하는 워터웨이 플러스라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 있는데요. 네. 직원 3명을 뽑으면서 채용 공고 서류 전형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대신 회사 고위 인사가 이렇게 지정하는 사람들만 지원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붙었고요. 그다음에 이 법무부 산하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역시 공단 홈페이지에만 채용공고를 냈습니다. 그 채용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열심히 매일 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게 사람 뽑는지 안 뽑는지 알 수 없는. 그거 보나마나 딱 올렸다가 내릴 거예요. 자기가 지정한 사람 그 신청 얼른 내렸을 거예요. 아마. 두 번째는 미리 뽑기. 소위 말한 내정이라고 하죠. 네. 아예 다 정해놓는 거죠. 근데 되게 황당한 게 이 네. 한식진흥원이었는데요. 서류를 내지도 않았는데 합격을 한. 한식진흥원? 네. 한식세계화? 그거는 두 번째 네. 유형은 선행학습이 아니라 선행고용. 선행고용. 네. 세 번째. 뭐, 세 번째가 그 특정인을 위한 패자부활전이라고 했는데 아까 말한 그 배수조정 같은 건데요. 네.
그래서 한국 원자력 한국 원자력 의학 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사위원회를 열근 다음에 계약직 사원의 무기직 전환을 심사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심사를 했더니 좀 안 되는 것 같다 해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원장이 나서서 인사위원회를 다시 열어라. 오호. 라고 지시를 한 다음에 해법진해, 진짜. 네, 채용을 반대한 인사위원들을 면접관에서 배제시켜 버렸습니다. 근데요 이번에 우리가 그 마지막 유형 무슨 유형인지 아세요? 패자발전이 아니에요. 네. 골든벨 유형. 근데 우리가요 이전에 이 얘기 여러 번 했잖아요. 네, 네. 맞아요. 네, 취업 비리. 근데 네. 그때 피해자를 구제할 길이 없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렇게 비리로 채용된 사람들을 네. 쫓아낼 수가 없다. 네.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이번에 역시나. 300명 정도를 네. 아웃시키겠다. 아웃시키겠다고 발표한 거는 고무적인 것 같고 그거는 또 피해자를 구제할 수도 있다는 거죠. 추가로 또 모집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이 앞서서 문제가 됐던 데가 아까 강원랜드하고 가스공사 그리고 우리은행 있잖아요. 관련돼서 그 부정 합격 의혹 을 받는 직원에 대한 인사 조치는 그 어느 기관에서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번에는 비리와 게. 연관되어 네. 있으면 퇴직시키겠다. 그러니까 뭐 그런 만약에 거겠죠? 본인이 연관돼서 기소가 되거나 하면 자동 퇴직을 시키겠다고. 그리고 그거 해야 돼요. 그리고 하지 않으면 자꾸 비리가 싹 터요. 예, 그리고 당사자를 채용시켜 준 사람이 기소당해도 예. 사퇴시키겠다. 업무방해 공범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중요한 네. 얘기였어요. 세 분 인사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저는 광고 듣고 4부 순서로 돌아오겠습니다. 평창 브리핑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정봉재 정치쇼 4부 들어갔습니다. 자, 원래 여의도 미신타파 시간인데 자, 오늘은 평창 브리핑 D-11 관전 포인트 해주실 권종우 SBS 스포츠 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이 방송에서는 부장이 높아요? 차장이 높아요? 부장이 높습니다. 검찰에서는 차장이 높은 거 아시죠? 예. 대검 차장이 더 높죠. 그러니까. 아니 부장 다음에 차장 다음에 검사장이 회사마다 다르지 않아요? 아니요 다 똑같아요. 아니 삼성은 부장보다 차장이 높은 거 아니에요? 그래요? 모르겠는데 그 국정원도 차장이 바로 굉장히 높죠. 그렇죠. 네. 네. 삼성 아니래요? 네. 아니 삼성 출신이에요. 아 진짜? 네. 부럽다. 아니 옷에다 별세계 다 달고 다니네요. 자 고현준 만평 작가님. 네 반갑습니다. 고현준입니다. 시사 만평이죠? 네. 스포츠 시사 만평? 스포츠도 종종 그리죠. 스포츠 뭐 일이 있을 땐. 네. 안 팔려요? 근데 그림이? 근데 확실히 그 이슈가 따끈따끈할 때 네. 그 반응들이 많아요. 어제는 예를 들어 최순실 이럴 때. 뭐 그럴 때는 뭐 이거 저희 만평 그리시는 분들 대부분 그런 얘기하시는데 태평성대일 때는 사실 그 소재가 많이 없는데. 또 그 국정농단 때는 뭐 많아서 어제 같은 경우는 그 뉴스에 출연하셨던 그 서검사 이야기가 예, 뭐 어쨌건 예, 오늘 뭐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그 저 도와주는 분이 만평 작가인데 네. 지금 막 페이스북 이런 데다 글 쓰잖아요. 그거 하지 말고 내 캐리커처를 줄 테니까 내가 그 만평을 그 하는 거로 만평을 통해서 코멘트를 하는 거로 예, 예. 이슈에 대해서 그래야지 관심을 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정치 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좋은 생각인데 그대로 안 할게요. 그래서 자 노선영 심석희 논란 빙상연맹 왜 일어나? 네 이게 작가들이 써준 거예요. 네 노선영 누구죠? 노선영 선수는 우리나라 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 여자 선수입니다. 예. 네, 올림픽에 세 번 출전했고요. 이번에 나게 되면 이제 네 번째 출전하는 그런 선수입니다. 사실은 예. 뭐 되게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는 선수라기보다는 그 과거에 그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했던 노진규 선수라고 쇼트트랙 선수가 있었어요. 올림픽 앞두고 그 골육종이라는 질병으로 세상을 떠났죠. 네. 이 노진규 선수의 누나로 많이 알려져 있었고 최근에 뭐 다들 뉴스 보셔서 알겠지만 빙상연맹의 그 좀 멍청한 그 행정 처리 때문에 국제 자격을 잃을 뻔했다가 그렇죠. 올림픽 출전 자격을 잃을 뻔했다가 다시 네. 이번에 이제 어렵게 복귀가 된 거죠.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가 비정치 회담 하고 있었거든요. 4부. 네, 네. 그때 극적으로 러시아 선수들 두 명이 빠지면서 그렇죠. 올라왔다. 마이너스 2였었는데 뭐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데 내가 아는 척했어요. 마이너스 2였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그 노선영 선수가 나가는 종목이 팀 추월입니다. 단체 경기입니다. 세 명이 이제 하는 경기인데요. 그런데 이제 그 국제 빙상연맹의 룰에 따르면 개인 종목 출전 자격이 있어야 단체 종목도 나갈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아하. 근데 빙상연맹은 이걸 모르고
노세능 선수가 나갈 수 있다는 걸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뒤늦게 발견했죠. 이 선수는 몇 년간 모르고 있다가 계속 훈련만 하다가 올림픽 이제 열흘 앞두고 못 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청천 병력이었죠. 개인 기록을 관리 안 하고 있었던 선수네요. 그렇죠. 예. 팀 관리만 기억하시면 되냐고. 팀에서 역할을. 아, 이제 기억난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빙상 연맹을 빙상의 신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빙신. 네. 빙신. 예. 빙신. 그런데 이제 다행히도 러시아 선수들이 도핑 때문에 아. 두 명이 빠지면서요. 노세르 선수가 이제 올라왔습니다. 티켓을 따면서 예. 개인정보 티켓을 따면서 팀 취업에도 나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노세르 선수가 원래 이제 탈락이 확정되자 이제 올림픽하고는 미련이 없다. 그렇죠. 이제 지긋지긋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갑자기 상황이 달라지면서 빙상연맹 회장님이 찾아갔습니다. 노세룡을 직접 만난 건 아니지만 노세룡 선수 부모를 찾아가서 정식으로 사과하니까 마음을 돌려가지고요. 노세룡 선수가 어제 대표팀 훈련에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복귀했어요. 네, 그러니까 평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빙상 얘기만 하면 지긋지긋한 줄 알았더니 할만하네. 그래서 그 훈련에 복귀하면서 예. 오래전부터 출전하고 싶었던 올림픽인데 다시 기회가 왔는데 감정에 치우쳐서 기회를 잡지 못하면 후회할 것 같았다라는 입장을 내놨어요. 네. 아 뭔가 묵직한 그렇죠. 마음의 울림이 느껴지네요. 네. 얼마나 그 선수들 최선을 다해서 몇 년간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은 선수는 경기장에서 뭔가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때 그 의미를 더 하는 것 같아요. 경기장에서 근데 선수는 기록으로 말한다. 이게 네. 그 빙상연맹 이랬잖아요. 예. 스키협회도 이런 아니, 비슷한 빙상이 아직 이게 끝나지 않았어요. 예, 예. 스키는 곧 다음에 좀. 곧 뒤에 할게요 그러면. 네. 심석희 선수도 화가 나서 여기 메달리스트 아니에요. 네. 그럼요. 그럼요. 고2 때 어마어마한 그렇죠. 메달을 땄잖아요. 소치 때 금메달 땄죠. 오, 소치 때 고2인가 그랬었죠. 예. 그리고 키가 커갖고 넌 적절하지 않다라는 비난을 받으면서 키가 꽤 커요 진짜로. 175cm 정도 됩니다. 어, 나우 비슷하네 2m 안 되긴. 예. 분명히 큽니다 심석희 선수. 2m 안 되긴. 아니 그리고 더 커 보이죠. 예, 예. 스케이트를 신었으니까. 그래도 워낙에 슬림한 그렇죠. 친구라. 팔다리가 길어요. 길어요. 예. 굉장히 길어 보이죠. 예, 저는 몇 번 봤죠. 인터뷰도 하고. 만평 그리려고요? 아니요, 뭐 방송 때문에. 아. 예. 근데 그렇게 키가 크면 적절하지 않나요? 아니고 그런 건 아닙니다. 키가 크면 일단 그 단거리에서 순발력이 좀 떨어진다는 일부의 뭐 편견도 있는데요. 그럼 밖으로 튀어나가는 원심력이? 뭐 근데 장거리에서는 더 강할 수도 있고요. 아. 그걸 어떻게 일률적으로 얘기하는 좀 그렇습니다. 예. 선수마다 다른데요. 이 심석희 선수는 하나 충격인 게 그 폭행한 코치가 심석희 선수를 10년 동안 가르친 코치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픽업해서 강릉에 예. 있던 선수를 오. 데리고 와서 훈련을 시켰던 그만큼 어찌 보면 애정이 더 많은 그런데 이 심석희 선수가 최근에 이제 뭐 아시다시피 최민정 선수라는 선수가 치고 나오면서 약간 페이스가 떨어졌다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글쎄요, 그러니까 올림픽 가서 성적 낼 거냐 말 그러니까 성적이 얼마나 매몰돼 있으면 그렇게 가까운 코치 선수 간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건 안타까운 거죠.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통령이 진천 선수촌을 그날 방문 안 했으면은 이게 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 왜 그러냐면 그 문 대통령이 방문하기 하루 전에 폭행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 문 대통령 그 자리에 나왔어야 돼. 헤드 테이블에도 앉고. 그렇죠. 예, 쇼트랙 팀하고 단체 촬영할 때 에이스니까 당연히 나왔어야 되는데 그때 모습을 안 드러냈거든요.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안 나왔던 그때 이제 기자들이 이제 취재를 들어가면서 이게 발각이 된 겁니다. 예. 오, 안 그러면 드러나지 않을 뻔했네요. 않을 뻔했죠. 예. 그렇죠. 근데 빙상연맹 예전부터 우리도 여기 잠깐 한번 다뤘는데 파벌이 이렇게 세고 네. 타 파벌이 우승하느니 차라리 다른 나라 선수가 우승하는 게 낫겠다 그런 말도 돌고 안현수 선수가 이 파벌에 지긋지긋해갖고 빅토르로 귀화했나요? 네, 그렇죠. 러시아로 했죠. 러시아로 빅토르 아니죠. 러시아로 귀화했지. 네, 빅토르란 예, 나라가 예.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빙상에서는 결국 큰 세력이 한국 체대를 나온 사람들이 큰 세력을 이루고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한체대파냐 쉽게 말해서 비한체대파냐 이렇게 나눠지는데 한국 때도 세잖아요. 센데 이제 약간 파움에서 좀 밀리는 감이 없지 않죠. 예, 맞습니다. 단국태파도 있는데 반대 출신들이 그 중간에 한번 밀렸죠. 예. 근데 공교롭게도 안현 선수도 한국 체대. 그다음에 이상화 선수 있죠. 빙속에. 예, 이상화. 한국 체대입니다. 근데 한국 체대라고 해서 또 완전히 다 똘똘 뭉치지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 안에서도 또 약간씩 좀 소파벌이 또 있습니다. 누구 이런 선생님 상황인데. 밑에서 배웠느냐. 아. 근데 우리나라의 빙상의 문제는 이제 파벌도 파벌이고요. 아까 그 노세룡 선수가 빙상연맹이 국제연맹의 그 룰에 대한 무지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됐는데 이게 무지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요. 한 번은 하면 이제 실수라고 하는데 여러 번 하면 실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제 뭐 기사를 여러 번 썼는데 가장 재밌는 거 하나만 알려드리면 이승훈 선수 있잖아요. 메스타트 1위. 네. 이승훈 선수가 2년 전에요. 이승훈? 이승훈 네. 네. 선수.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국제빙상연맹이 규정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방탄복 비슷하게 옷 그 강화라 그러니까 이 자상을 방지하는
그 날에 선수가 베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옷을 규정을 강화했어요. 반드시 거의 방탄에 가까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옷을 올해부터 바꿔 입어라고 했는데 이거를 날에 찔리지 않거나 베이지 않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소재를 바꾸라는 거를 공문을 대회 몇 달 전에 석 달 전에 이미 공고를 했는데 빙상연맹이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그걸 대회 2주 전에 알았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맞추다 보니까 이 경기복이요. 이 피팅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선수로. 그렇죠. 그래서 선수는 이미 캐나다로 가 있고 급하니까 네덜란드 업체가 만들었거든요. 가서 네덜란드에 공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회 앞두고 하루 전날 입어보니까 이게 안 맞아요. 생각보다 작았던 거예요. 그리고 대회 나갔는데 나가기 직전에 옷이 작아서 찢어졌습니다. 찢어지면 대회 못 나가죠. 그래서 0점 처리가 됐습니다. 세계 랭킹 1위가 0점. 아예 경기 출전을 못해가지고 0점 처리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순전히 연맹 때문에. 그렇죠.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은 그 0점 처리되고 떨어졌어요? 아니 월드컵 랭킹 이제 떨어지죠. 점수가 이게 포인트로 이제 랭킹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대회에서는 0점을 받아버린 이것도 이제 빙상에서 실시하고 있다가 이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규정 때문에 이런 일들이요 뭐 수십 년간 비일비재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비일비재한 현상은 이해한데 왜 그러냐고요? 왜? 저도 빙상을 굉장히 오래 취재했는데 정말 불가사의합니다. 왜 그러냐면 빙상의 연맹이 사실 삼성그룹이 맡고 있습니다. 1997년부터 20년째 지금 현 회장도 삼성 계열사 사장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다음에 사무처에도 삼성 출신들이 있습니다. 왠지 정유라 말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삼성이 그렇잖아요. 우리 반도체 초유주의 뭐 기술 이런데요. 빙상연맹이 운영하는 거 보면 이게 3류 4류도 안 되는. 가만 있어봐. 빙상에 무슨 이 최순실 적폐 세력이 찾아볼까요? 또 아래 치고 있나? 아 느낌 이 초기 쏠리면 좀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 왜 동계 스포츠 센터라고 있었잖아요. 예. 장시호 관련된. 예. 장시호 동계 스포츠 센터. 예. 왜냐하면 그 빙상 그 스포츠 하시는 분들이 삼성의 어떤 그 장학금이나 이런 걸 안 받은 에이스 선수들 거의 없어요. 뭐 그쪽에 또 돈이 된다는 촉이 있었으면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졌을지 아직은 모르는 거죠. 아 장시호 씨 그대로 놔뒀으면 그 동계 스포츠 센터 갖고 그게 평창 올림픽 겨냥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빨대 대고 쭉쭉 빨아먹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엄청 빨았겠죠. 그리고 폭행도 심석희 선수뿐만 아니고요. 2014년 소치 올림픽 직전에는 성추행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국가대표팀 코치로 맞아요. 임명하세요. 그래서 그때 기사 나왔어요. 그리고 기억나죠. 급하게 또 해임을 시켰고 그다음에 2015년에는 국가대표 훈련 중에 우리나라 에이스 선수가 후배를 폭행을 했어요. 고교생 후배를 폭행 보는 앞에서 폭행을 했는데 그 폭행 당한 선수는 또 미성년 음주, 그다음에 뭐 만취 상태로 여자 숙소에도 새벽에 침입하는 등 이게 뭐 비리하고 불미스러운 사태가 어제 오는 일이 아닌데 근데 이게 왜 계속 재발되냐면 처벌이 솜방망이입니다. 처벌 제 식구 감사기처럼 아니 이런 거죠. 우리 개파면 예를 들어 우리 권 기자님이 뭐 실수해. 기사 페이크 뉴스를 진짜인 것처럼 써. 근데 내 직계야 그럼 권 기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게 워낙에 협회 내부가 좀 폐쇄적이다라는 느낌도 받았어요. 저는 그 몇 번 이런 비슷한 건으로 취재를 가면 누구냐 그 해당 당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협회가 대응하는 방법이 완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계보가 아니면 그렇죠. 그냥 쳐내고 내로남불. 밴쿠버 때 금메달 땄던 이정수 선수라고 있어요. 쇼트트랙에. 이정수 선수가 그 이후에 굉장히 곤란한 시간을 많이 겪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단대 출신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이 선수의 아버지라든지 이 선수라든지 굉장히 어떤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얘기를 했었는데도 어디 그 찌르고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협회 이정수 선수가 지금도 선수로 뛰나요? 아니요. 지금은 없습니다. 네, 멤버에 없어요. 단대. 그러니까 단대, 이게 하나하나 케이스 찾아보면요. 말도 안 되고 어이없는 게 엄청 많아요. 특히 이 쇼트트랙이 어느 날부터 그 메달 받치 되고 그 뭔가 이렇게 동계 스포츠의 어떤 메인이 되면서 그쪽으로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도 은폐업해되는 것도 굉장히 그렇죠.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한두 번의 실수로 벌어졌던 일이 아니라 곰고 곪았던 것이 평창올림픽 앞두고 툭툭툭 다 터져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이 빙상연맹 내부의 파벌이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다. 그중에 이제 하나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삼성 출신 이제 그 지평부한테 왜 이게 정화가 되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삼성그룹에서 이 경기인들을요 컨트롤해야 되거든요. 크게 보면 연맹이 두 가지예요. 삼성 출신 사람들이 있고 순수 이제 경기를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운동선수 출신들이 있고. 경기인들을 쉽게 말해서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경기인 중에 가장 힘센 사람을 앉혀놓고 대신 위탁 관리하게 하는 체제를 하다 보니 아하.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부조리가 있어도요 선수들이 참는 이유가 뭐냐면요 특정인이나 힘 있는 사람들한테 한번 쉽게 말해서 속된 말로 찍히면 그 다음에 국가대표 코치 감독 나가서 체육과 교수
걸림돌이 생기는 거죠. 자기 장래가 위협이 되기 때문에 보통 그냥 맞거나 뭐 부당한 행위를 당해도 참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야, 이게 정치권하고 그다음에 네. 법조하고 너무나 그 닮은 꼴이 방금 우리가 2부 3부에서 서지현 검사 얘기 다뤘잖아요. 그렇죠. 네. 왜 8년 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냐. 야 너가 그거 성추행하고 문제 삼으면 잘 나가는 검사 발목 잡는 꽃뱀이라고 이거 취급받으니 또 불이익 당할 거 아니야. 그렇죠. 나라가 여기저기가 조폭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게 조폭 문화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적폐죠. 적폐. 적폐입니다. 예. 적폐. 예. 조폭은 조폭 나름대로 생일에도 있죠. 있나? 하지 마요 그럼. 그래서 지금 뭐 시대 정신이 적폐 청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 보기에는 이 평창올림픽 끝나면요. 이 빙상계 치우께도요. 좀 적폐를 확실히 청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종우 기자님께 오늘부터 미션을 드릴게요. 적폐 대상을요. 예. 좀 취재를 해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구석구석 모르는 게 없으십니다, 진짜. 예. 예. 근데 또 적폐하고 이렇게 친해지면 영광 안 내지 않을까? 예전에 그럼 적폐 세력이 되는 거야? 예전에 재밌는 일 제가 뭐 취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 예. 그 뭐 한참 정유라 장시호 얘기할 때요. 예. 장시호 씨가 고등학교 때 말 타는 영상을 예. 우리 권부장님이 오. 과거에 취재했던 걸 네. 기억하셔서 끄집어냈어요. 그게 아니 그래갖고 연대 들어간 거 아니에요. 네. 그 말 다 갖고. 그렇죠. 그때 고등학교 때 승마 선수였잖아요. 그렇죠. 그 장면 말 타는 장면이 그게 다 SBS만 있습니다. 그걸 제가 기억을 해가지고 그때 한번 이게 그렇죠. 모닝와이드도 네. 보도가 됐고 TV에 맞아요. 남자인. 그리고요. 네. 그 SBS에서 정유라 어렸을 때 4학년인가 5학년 때 꿈나무로 그러고 SBS에서만 보도했어요. 여기 무슨 적폐세라고 연관되니까 왜 이래 이게. 기억나시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때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아니 뭔가 이상해. SBS, 삼성 같은 S? 아니죠. 이상한데? 에, 아, 아무튼 어, 잘못 튀었어요. 제가 네, 그렇죠. 예. 그건 아니고요. 아니 이거 어떻게 정유라만 보도를 하냐고. 아까 그 스키협회 잠시 얘기했었는데 네. 스키협회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네. 24일에 그 결단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단복까지 입고 현장에 나타났던 국가대표 선수가 결국 대회 못 나가게 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왜요? 스키협회가 규정을 잘못 알았어요. 그래서 뭐 예전에는 500위 안에 있던 선수가 올림픽 출전권이 있었다라고 그랬는데 이게 320위로 네, 바뀌었거든요. 예, 예, 예. 320위로. 네, 그럼 180명이 없어지는 건데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알파인 스키가 이제 속도하고 기술 두 파트로 나눠지는데 예. 이 파트에 이제 결국 남녀 한 명씩 네 명이 출전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결국 단복을 입고 현장에 나왔던 경성현 선수는 결국 이제 올림픽 며칠 앞두고 올림픽에서 빠져버린 거죠. 경 무슨 선수요? 경성현 선수. 경성현 선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그 평창 올림픽을 오래전에 6년 반 전에 이제 유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대한체육회도 이제 사실상 준비가 부실했어요.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몇 년 동안 아시다시피 김종 전 차관에 1대 1바 그 신현으로밖에 못 했거든요. 대한체육회가. 그러면서 올림픽 준비가 못 했고. 그러니까 대한체육회 상 밑에 그 빙상연맹과 스키협회를 제대로 관리 감독해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스키협회도 아시다시피 지금 롯데그룹이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키는 지금 그렇죠. 예, 회장께서 지금 계속 뭐 법적인 문제로 자꾸 그러면. 그죠? 검찰청을 들락날락 하면서요. 아니 그래갖고 그 롯데 제이 롯데 월드 보게 되면 그 끝이 두 개 그렇게 삐죽 솟아있어요. 그게 스키처럼 보인다고. 네, 그렇죠. 스키 앞날처럼 보이죠. 어,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럼요. 스키협회로 생겨난 거. 깔때기를 여기저기 다 갖다 대시. 아니 그럼 전체를 크게 보면 보드처럼 보여요. 보드 보고 그 차 위에 이렇게 얹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캐리어. 네, 비슷하게 생겼네요. 그러고 보니까. 아, 그 롯데군요. 네. 근데 롯데 아 롯데도 스키협회를 맡고 있으니까 지금 정신 없어서 그렇습니다. 협회 자체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걸 수도 있죠. 네. 근데 정신 없다는 건 핑계고요. 평상시에 정상적으로 기업 운영하면 왜 이런 봉변을 당하게 봉변도 아니야. 정상적으로 당하는 거지. 부끄러운 일이죠. 사실은 형제들끼리 왜 싸워? 네. 우애 좋게 지내야지. 네. 자, 더 이상 선수들 흔들리는 일 없어야 할 것. 예. 시 이제 작가들 써준 겁니다. 네. 오 사라졌어 작가가. 자 평창 10일 남았는데요. 네. 이번 동계올림픽 관전 포인트 하이라이트. 뭐 굉장히 뭐, 많습니다. 뭐 궁금한 거 물어보시죠. 쇼트트랙. 네. 쇼트트랙이요. 스피드 스케이팅. 아까 네. 매스 스타트 이승훈 선수 유력한 금메달 후보. 그렇죠. 현재 세계 랭킹. 아니 저 티켓.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 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예, 관전 포인트는요. 이성화 선수가 과연 예. 3회 연속 우승을 하느냐 못하느냐입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동계 올림픽에서요. 그 전에 우승했어요. 이상한 선수가. 그럼요. 2회 연속 우승. 2010년 밴쿠버, 2014 소치까지 다 네. 우승을 했고 이번에 하면 3회 연속이 돼요. 3회 연속이 몇 메타? 500m. 500. 최단거리. 네. 근데 이제 일본의 고다이라 나오는 선수가요. 있습니다. 천천히 얘기해 주세요. 네. 일본의 누구요? 고다이라 나오. 고다이라 나오? 예. 그 이 선수가 있는데 이번에 아마 그 일본 대표팀 간판 선수인데요. 이번에 그 주장이라 그러던데 예. 국가대표팀. 예. 예. 고다이 고다이로 나와. 예. 나오. 나오. 나와. 고다이라 나오. 그냥 제일 먼저 나와. 예.
되게 빨라요. 몇 년 전만 해도 이상화 선수가요 별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아 그러니까. 일본에 뭐 전애가 있구나. 제가 네. 운동을 좋아해갖고 빙상 관계자들 했더니 이상화 선수는 진짜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그렇죠. 네. 대단한 선수죠. 네. 대단한 선수죠. 그런데 갑자기 이 선수가 네덜란드 코치한테 배우더니 기록이 수직으로 상승했습니다. 일취월장. 그래서 지금 최근에 23번 국제대회에서 연속 우승했고 이번 시즌에 이상화 선수하고요 7전 7번 맞대결했는데 7번 다 이겼어요. 그럼 우리도 네덜란드 히딩크를 데리고 오면 되지 않나? 아, 곤란하죠. 히딩크가 아니면, 스키트 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죠. 네. 예. 그래서 아니면 누구 있죠? 베트남의 박항서. 진짜 여기저기 엄청 튄다. 아유. 근데 다행인 거는 기록 차이가 예. 0.2초대로 지금 좁혔어요. 최근에 0.2초 좁혔고 이번 500m 변수는 하나 있습니다. 이때까지 500m는요 두 번을 뛰어서 합계를 냈습니다. 그렇죠. 근데 평창에서 처음으로 500m 단 한 번의 기록으로 금은동을 가릅니다. 아, 단판 승부입니다. 원샷 원킬. 예,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일본 고다에라 나우 선수는 아무래도 여기 홈이니까 한. 그렇죠. 아니죠. 이상화 선수가 홈이죠. 아, 이상화 선수가 홈이니까 이제 상당히 그 유리하죠. 남의 나라에서니까 우리 속담이 그것도 있잖아요. 걔도 지 앞마당에서는 50m 못 구도한다고. 예, 예. 아무튼 이상화 선수가 그 일단은 올림픽 두 번의 금메달을 땄던 그 경험 예. 이걸 무시 못할 것 같고요. 또 이, 뭐 말씀하신 대로 홈에서의 어떤 그 경기에 대한 좀 편안함 이런 네, 것들 그렇죠. 좀 최대한 잘 활용해가지고 사실은 이게 진짜 순식간 그러니까 0.01초의 어떤 싸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끝까지 선전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짜 최대 관전 포인트일 것 같아요. 또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역대 올림픽에서 항상 빙상만 금메달 땄잖아요. 그렇죠. 예. 얼음에서 설상하고 썰매는 금메달은커녕 메달도 하나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예, 썰매에서 윤성민 선수가 스켈레톤에서 금메달을 딸 것인지. 오. 그다음에 설상 같은 경우는 이제 스노보드의 최지우 선수가 동메달을 네. 노리고 있는데 메달이 나올 것인지 이것도 상당히 관전 포인트입니다. 오. 사실은 평창올림픽 유치가 확정되고 우리나라가 뭐 봅슬레이든 스켈레톤이 썰매 굉장한 노력을 했었고 예. 스켈레톤에서 금메달 따나요 그럼? 지금 봅슬레이? 굉장히 유력합니다. 지금 윤성민 선수는 현재 세계 랭킹 1위입니다. 네. 아, 이게 또 그 듀크루스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 되게 특이한 게 올림픽에서는 큰 성과를 못 냈는데 월드컵에서는 계속 1등했던 선수거든요. 8년 연속 세계 랭킹 1위였어요. 근데 지금 윤성민 선수가 이번 시즌은 뒤집었어요. 듀크루스를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듀크루스. 듀크루스 라트비아 선수. 예, 이름이 라트비아. 아, 라트비아. 형제 선수예요. 둘 다 같이 나옵니다. 그래요? 네. 그럼 누가하고 싸워야 돼? 형하고 싸워야 돼? 아니 동생이에요. 동생이 더 잘해요. 동생이 지금 최고의 어떤 기량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윤성민 선수가 최근에는 더 대단한 기량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올림픽에서 아주 주목하고 봐야 되고 요거 배성재 아나운서가 중계하거든요. 아 SBS. 네. 겁내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12층 그제 12층 올라가니까 준비 안 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배성재 아나운서. 최근에 이제 축구 중계 말고 신경 쓰는 거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네. 윤성민 선수는 기아 타이거스 야구 투수인 줄 알았더니. 예. 윤성민이 아니고 윤성빈입니다. 윤성빈 여기는. 예. 오, 마음을 딱 비우고 하는 게 윤성빈. 예. 아무튼 대단한 선수예요. 오, 예. 스켈톤. 예. 오, 오늘 건종호 SBS 스포츠 부장. 예. 부장이 높아요 차장이 높아요? 부장이 높죠. 아, 그래요? 자, 권준만 평작가, 권종호 SBS 스포츠 부장님 인사하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끝났어요. 예, 예,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저는 평창올림픽을 평화적 올림픽으로 성공해야 하기 때문에.